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2학년도 수능 나요 12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y는 x 플러스를 위에 점 마이너스 1,0과 t, t 플러스 1이 있다. 그랬을 때 점 p를 지나고요 y는 x 더하기 1에 수직인 직선이 뭐라고요? 얘랑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요. 그때 뭐 ap 길이의 제곱, aq 길이의 제곱의 극한을 구하라 문제다. 됐어요. 그러면 뭐예요? 지금 p와 a점 주어졌으니까 q만 구하면 끝나겠네요. 가봅시다. 그럼 얘가 지금 y,0이고요. p의 좌표는 t, t 더하기 1. 그러면 우리 뭐 q의 좌표 구하자. q의 좌표는 뭐예요?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이죠.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점을 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. 곧바로 직선 구할까요?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 t 더하기 t 더하기 1이죠. 이게 해당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. 그때 해당하는 우리 y절편이죠. 누구에다 0 집어넣어라? x에다가 0 집어넣어라.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y좌표는 뭐가 돼요? 얘랑 얘랑 만나면 t, 그러니까 2t, 그리고 더하기 1이겠다. 됐죠? 그래서 우리 구했습니다. 이 좌표가 0,2t 더하기 1이에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? 요거 길이,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의 제곱을 찾으면 끝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른쪽에다 곧바로 계산 쓸게요. 그래서 limit, t가 무한대로 가고요. 각각의 길이의 제곱. 제곱은 왜 나온 것 같아요? 그냥 원래 길이를 쓰면 뭐가 되냐? 루트가 생기니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것 뿐이에요. 따라서 AP 길이의 제곱은 얘와 얘 거리의 제곱이죠. 그럼 루트 없이 곧바로 t 더하기 1의 제곱에 그리고 더하기, 여기도 t 더하기 1의 제곱이네요. 좋아요. 이렇게 되겠다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? AQ 길이의 제곱은 얘부터 얘 길이의 제곱이니까 곧바로 루트 없이요.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다. 됐죠? 자, 이제 뭐 하시면 돼요? 뭐 전개해서 하시면 되겠죠? 그대로 전개해서요. 전개하면 얘가 t 더하기 1의 제곱이 두 개네요. 따라서 이거 제곱한 거에 두 개가 되니까 2t 제곱에 더하기 4t 더하기 2가 되겠고요. 얘는 요거부터 쓸까요? 4t 제곱에 더하기 4t에다가 그리고 여기 더하기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다. 이제 t 무한대로 보내죠? 너무 쉬워요.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장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. 우리는 최고창의 개수, t 제곱 앞에 개수만 보면 극한값이 나오겠다. 따라서 얼마다? 2가 된다. 됐죠? 따라서 뭐 어렵지 않게 우리 만족하는 답 얼마? 2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